YJM 게임즈라는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좀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게임 관련해서 연초 좀 지나서 중반쯤이죠. 메타버스가 시장에 큰 재료로 부각이 됐습니다. 기존에 네. 그 있었던 그런 홀로그램이라든지 가상현실이 기존에는 존재했지만은 게임상으로 이게 현실화되면서 로블록스라는 미국 기업이 독보적으로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고 이게 그 해외 유저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네. 시장에 그 일각을 나타내게 됐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그 매출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프리미엄을 많이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되는 기업이 무엇인지 찾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실질적인 기술력을 봤을 때 뭐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선행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YJN 게임즈도 VR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당시에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시장 참여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제 국감에서 디지털 치료제라고 그 주제가 다뤄졌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이 부분이 13건 같은 경우 이미 임상 통과한 사례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10년 전 같은 경우 한 11억 달러 정도 이미 그 자금이 투입이 됐거든요. 네. 미국 정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10년 전에는 당연히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게임 같은 경우가 그 전통적인 게임을 영위하는 그런 일반적인 게임에서 이제 멀티게임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상현실까지 나아간다고 하면은 유저들의 그 게임을 영위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그 전통적인 게임보다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그 디지털 치료 관련해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부각이 됐는데 이게 좀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관련해서 미리 조금 테마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예. 지금 7거래일째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지금 9% 넘게 상승불을 네. 켜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료 때문에 오늘 특히나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지. 예, 그 재료 자체는 크게 네. 부각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사명을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명 변경 자체가 그 컨텐츠 같은 경우 강화를 하고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명을 변경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일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의 주가 상승은 그러한 요인을 반영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러한 상승 안에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테마가 플러스 된다고 하면 주가의 상승은 더욱 빠를 수가 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은 디지털 치료제라는 데에 대해서 크게 아직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은 단계에서 저희가 그렇죠. 미리 조금 스터디를 해놓으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선점해서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 한편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됐다고 하면은 이게 큰 재료가 아닐 수 있는데 재료의 네. 무게를 저희가 언제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적으로 일단은 선도적인 미국에서 10년 전부터 그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해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왔다는 점이 있고 우리나라 어제 국감에서도 언급을 한 게 선 출시 후 임상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기존에는 임상어들을 통과해야지 이게 출시가 가능했다면 먼저 출시하고 이제 임상 같은 경우 뒤에 고려하겠다 이런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는 테마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교두보가 조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YJM 게임즈 같은 경우 보면 2분기까지 실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기업인데 네.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간 급등세가 나타났잖아요. 네. 급등세가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단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 후반에 반등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네.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는 종가 부근에서 반등이 못 나타난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조정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접근하기 편한 게 단기 평선에 주가가 붙었을 경우 네. 일단은 접근하는 게 조금 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몇 배 정도 증가해서 나타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이러한 흐름상에서 거래량이 수반될 때 강한 상승이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연속적인 시세가 날 수 있는데 네. 현재 측면에서는 그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이 조금 기대감이 부여가 재료 노출이 되면서 네, 뭐 주가 네.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 매수 템포는 늦추고 접근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